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이런 시장에서 잘 건져내고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실력이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열 가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어,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실 두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누보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뭐 쉽지 않은데 두 분이 또 좋은 선물,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네. 네. <laughs> 왜, 왜 멈물, 멈물 못 하세요? 자 좋은 종목들 기 가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일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HMM을 시작으로 해서요. 한국 콜마, 코오롱 플라스틱, 롯데 케미칼, 대호 AL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레이언스, 이노션, FSN, TCC 스틸, PSK 이렇게 열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열 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열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은 종목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나마 조금 힘을 낼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열 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내가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 주세요. 샵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어, 대,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해답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박하님이 스피드, 스피드 종목 10,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댓글 계속 달아주시고 계시고, 다이어트 곰 님도 왜 머뭇거리세요? 라고 <laughs> 질문을 주셨네요. 어, 첫 번째 종목 소개를, 좋은 종목 가고오신거 맞죠? 선배님. 항상 뭐 좋은 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네.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laughs> 네. 주실까요? 자첫 종목은 이제 HMM이에요. 뭐 HMM 다들 뭐 모르시는 종목 아니고 너무 다 이제 잘하시는 종목이고 어, 정말 많이 이제 작년 뭐 재작년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작년 이제 5월인가요 고점 터치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 전 후로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작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올해까지 이제 해운 시장의 물류 대란 여파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조선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수주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음. 그 찍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만들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올해까지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비용 자체 증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계속 치고 영업이익 치고 계속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들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실적을 막상 까고 나니까 어, 이렇게 저평가일 수가 없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사실 다른 뭐 해운업들 다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지만 유독 HMM 심각한 저평가 상황이거든요. 주가 바닥 확인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좀 의미 있는 물량들 매수를 시작했고, 외인이 300만 주의 매수다? 조금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잠깐 오늘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을 거고,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HMM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투토리맘님께서 김선윤 멘토님 좀 자주 나오심 추천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나와 달라고 음. 말씀해주셨고 어, 구스끼님이 그러면 HMM 매수가 알려주세요. 라고 바로 <laughs> 질문이 또 왔습니다. 매수가를요? 네. 대략 어느 정도로 이건 진짜 의미 없죠? 없고요. 어, 그냥 <laughs> 조정 나올 때마다 사두시고 음. 롱텀으로 오셔야 됩니다. 뭐 조종, 하는 전략? 조정 나올 때 오아가시면 좋습니다. 지금이 딱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할까요 네, 레이언스를 좀 가져봤습니다. 레이언스요? 네, 일단 레이언스 엑스레이 부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원래 엑스레이 부품 소재 전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소, 수요는 없더라도 음. 사실 계속 기존은 이어질 수 있,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뭐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음, 네. 사실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또 병원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좀 입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10만 명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엔데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 계속. 어, 의료기구에 기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계속 회복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음. 2020년 또 적자를 봤지만 사실 2021년 큰 폭으로 다시 실적을 성, 성장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조를 좀볼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차트는 계속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적은 아직 어, 계속, 계속, 다시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다. 있고. 어, 그럼, 천어라운드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제품으로 이제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그리고 모바일 검사 장비에 대한 그런 진입도 계속, 계속 하고 있고, 국내 유사 이제 동종업계죠. 뭐, 뷰웍스나. 그런 것들에 대한 PER이 뭐, 13배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9배 정도로 할인 중에 있으니, 사실 지금부터 좀 지켜보시고, 좀 오래 보시면서 담아가셔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레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랑 첫 번째 종목이 두분다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 좀 핫해요. 갑자기 좀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그렇죠. 좀 많이 네. 튀어 올라갑니다. 제가 어. 2주 전, 3주 전, 4주 전, 한달 전쯤부터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하나씩 그렇죠. 꺼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좀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오늘 한국 홀마는 특히나 이제 홀마? 좀, 그래도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근데 이전 같았으면은 좀 시총이 큰 종목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형주 정도로 보는 음...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총은 1조가량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화장품 업종에서의 성장성을 볼때 외인과 기관들이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최근에 시장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면서 뭐 러시아, 우크라, 우크라이나 우리 시끄럽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권으로 올려주는 듯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모두가 느끼는 거고 거기에 빠르게 나름대로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쪽이 그래도 어찌 본다면은 외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담는 종목 위주로 잘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한국콜마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 많이 좀 밀려있기도 하고 사실 한국콜마 아니더라도 뭐 아모레 뭐 쪽이나 아니면 뭐중한 화장품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화장품 주에서 뭐든 괜찮으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실 때. 기간 매수, 특히나 외인 같이 들어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하게 막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아직 움직임이 덜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길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들은 뭐한달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콜마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콜마를 골라주셨지만,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을 전체적으로 좀 보자. 한달 정도의 텀을 생각을 하고, 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을 투자해보자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이노션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노션이요. 음. 네. 일단 어, 국내 이제 광고회사라고 하면 사실 제일기획 하면 떠 떠오르, 떠오르는데 그렇죠? 일단 국내 두 번째 광고회사입니다. 제일기획 다음 케파로 좀 광고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전방 산업이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 안 좋았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좀 뜨고 있는데 아직 이 광고 회사 쪽은 아직 뜨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 일단 안 좋았어요. 2020년에는 역성장을 했고, 어 그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한 때가 2021년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좀 어, 회사들이 좀 실천을 하면서 실적을 좀 많이 끌어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실적을 또 2020년에는 역성장했지만 21년에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은 좀 보장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전기차 산업이나 뭐 현대 기아차 사실 뭐 지금 제네시스 뭐 발표하고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사실 이런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전기차 회사 쪽에서도 또 많은 매출을 좀 올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광고 어떻게 보면 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전방산업들이 그런 신 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광고를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한 기조를 좀 보이게 되, 될 때는 사실 이미 좀 늦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열한배 정도 수준인데 작년 5월 주가가 20배 수준이었으니까 지금부터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업체인 이노션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는 0.47%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하게 중국 시장 쪽이 출발하고 홍콩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옵니다. 0.64% 하락세가 나오면서 홍콩과 중국 상해 종합 지수 모두 하락폭이 크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0.4% 대까지 코스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강하게 좀 하락세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대,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보합권으로 하락세가 0.08%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은 좀 마지막 금요일에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코론 플라스틱입니다 아 플라스틱. 어, 이게 그 국내 유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om 네 폴리 옥시 메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거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하기도 하고 철처럼 강철처럼 그래서 이게 고급차들이나 아니면 요즘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도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이쪽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자체가 매년 3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 실적 자체도 작년에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올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 상황 보면은 정말 사실 재미없다가 최근 들어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하는데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절대 소외받을 수 없는 업종이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매출 자체가 너무나 잘 나와 주다 보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역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상훈 대표님, 다음 네, FNS, FSN이요. 네, FSN 어떻게 보면 아까 이노션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디지털 마케팅 광고 업체로 같은 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은 같지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이제 광고 테크 역량을 좀 기준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신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NFT 쪽을 계속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것들을 좀 보면, 이제 지난해 11월 좀 출시한 그런 티아라 NFT가 일단 완판이 됐고요. 오. 어, 일단 다음 주로 좀, 예, 어, 보이는 게 이제 아티스트 선미와 함께 해서 그 선미아 클럽을 좀만 개의 NFT를 좀 오, 출시를 합니다. 네네. NFT가 요즘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아티스트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렇게 냈을 때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 사업이 좀될수 있다. 음.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다. 음. 어떻게 보면, 어, 가상자산을 좀 파는 거기 때문에 어, 코인도 사실 그러한 수수료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일단 NFT도 마찬가지로 일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뛰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아티스트나 많은 기업들과 함께해서 NFT를 출시하는 데에 대한 어떤 대가성으로 좀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 FSN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보다 좀더더 더 커지는 그런 시너지를 좀 갖게 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게 될수 있고요. 일단 광고업이나 뭐 NFT 사업 본격화로 인해서 일단 한번더 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FT 투자를 직접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NFT 관련 종목으로 f s n 을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그 대형주 가운데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아, 롯데 케미칼인데요. 롯데 케미칼. 롯데 케미칼과 사실 금호석유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항상 음. 이제 같은, 같은 흐름이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이, 이 종합화학주들이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칠 때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시장의 좀 지표 같은 거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거든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이전까지는 뭐 수소나 배터리 쪽 관련으로 솔찬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에서는 수소 배터리 소재 등의 좀 미래 사업에 본격적으로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소재 쪽이라는 겁니다. 로테 케미칼이 소재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또 많은 매출이 증가할까요? 기술적인 문제 자체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일할 수 있고 또 하나 작년 매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네. 네, 정말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어, PHA 폴리히드록시 알카노에이트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음. 이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다면은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올해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시장의 성장 맞춰가지고 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화학회사 중에 롯데케미칼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표면 처리 강판 생산 업체고요. 어, 일단 다양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이나 뭐 조선이나 식품 그리고 전자 제품, 자동차 이렇게 좀 어, 많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 산업군이 좀안 좋아지더라도 좀 다른 곳에서 좀메워질수 있는 어, 그런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2021년 2분기 이후부터 이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이 원통형 배터리 그 포장재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데 이러한 국내셀 업체에 대해서 좀 많은 판매를 좀 이뤄나가면서 계속 계속 캐파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은 계속 계속 커가기, 커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해서 계속 계속. 어, 증설을 하고 좀 투자를 하고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2018년부터 보여왔어요. 그런데 사실 2018년부터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긴 했지만 본격적인 투자 시점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했는지 음. 어, 이제부터 좀 투자, 신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63%를 썼습니다. 어, 신규 시설 투자예요. 이들와는 수요를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해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음. 어, 지금 어 앞으로의 그런 기조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해서 뭐 배터리에 좀 투자하고 싶다 음. 어 어느 정도 그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보, 보시면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TCC 스틸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대우 A.L.인데요. 데오 어, AL? 어제 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음, 원래 이 종목이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음. 크기 자체가 이제 공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한 50cm 정도 규격으로 이제 이 정도 폭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음. 잘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 셀 하나 당크기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음. 이로 인해서 2차전지쪽 매출 자체가 포인트로 잡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LG 엔솔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요. 음... 삼성 SD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게 철도 관련주로 알고 계시지만 알루미늄 업체들이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게 2차 전지 쪽으로 매출 구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음... 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 주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건데 대여 같은 경우도 그 포인트를 좀잘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오래 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지만 작년 10월에 이제 상장사 네오크레마를 인수합니다 네. 자금이 3월 말까지 납입이 되거든요 또 그로 인한 또 포인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을 좀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우에일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김상훈 대표의 오늘 열 번째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PSK를 좀가져왔습니다 PSK요. 네, 예전에 이제 PSK나 뭐 PSK홀딩스에 대해서 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음.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다시 꺼졌다 음.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좀 꺼졌을 때부터 좀 관심을 음.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3일) 동안. 어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 PR 스트립이라는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시각 장비거든요. 음. 반도체 장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뭐67% 214%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고무적이다라고 좀볼수 있고 겠 음. 어, 일단 해외 반도체 고객사 반도체 반도체 설비 투자로 이제 2분기에도 매출이 좀 좋을 예정입니다. 사실 국내 음. 매출은 어떻게 보면 1분기 쪽에 많이 잡히는 추세이고, 또 해외 반도체 회사들은 2분기 쪽에 많이 잡히는데, 2분기에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은 계속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부족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NFT나 뭐, 블록체인 같은 웹 기반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수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좀 반도체 장비도 계속 계속 수요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 연동 실적에서 좀 벗어나 있는 시기입니다. 뭐 국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뭐50% 이상이 된 때가 2021년 이때부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요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PR 7, 7배에서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PSK까지 10가지 종목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 댓글로 오늘은 이 소외 종목 특징 집인가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지켜보지 않았던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백 종목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운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그래서 뭐다 좋은 종목이지만 네. 소외 종목 중에 하나 요즘 용질 것 같아요. 코롱 플라스틱 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을 탑백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사훈 대표는요? 네 저는 일단 어, 많이 눌러 있는. 그러니까 실적도 오르지만 차트는 좀 많이 눌러져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이노션을 좀 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션과 코오롱플라스틱을 두 분이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한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 0 가지 종목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 두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두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